비디오를 보면 일상 건강 채널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무료 동영상을 계속 받으려면 구독하십시오. 댓글을 남기고 라이크 또는 디슬라이크를 클릭하십시오. 귀하의 의견은 귀하가 가져올 수 있는 컨텐츠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비디오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여 친구나 친척과 같은 다른 사람들도 이 유용한 정보를 받도록 하십시오. 정말 고마워. 기관지염을 치료하는 자연요법. 자연요법으로 기관지염을 치료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해보자. 기관지염을 치료하는 방법을 찾고 있는가? 기관지를 따라 폐까지 이어질 수 있는 기관지염 또는 기도의 염증은 겨울에 아주 흔하게 나타나는 질환이다. 기관지염은 바이러스 감염이나 비정상적인 점액질 생성으로 인해 생길 수 있다. 흡연자들의 경우에는 기관지염이 만성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 글에서는 자연요법으로 기관지염을 치료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기관지염에 대해 알아야 할 점. 기관지염은 감기나 독감을 유발하는 것과 동일한 바이러스, 곰팡이균 또는 박테리아로 인해 기관지가 막히거나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기관지염은 종종 일반적인 감기가 제대로 치료되지 않았거나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도 나타날 수 있다.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일부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폐렴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기관지염은 급성, 몇 주간 지속되며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로 인해 발생, 이나 만성, 흡연자들이나 오염물질에 노출되는 경우와 같은 사람들의 폐가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는 것으로 인해 발생, 질환으로 나타난다. 기관지염의 주된 증상은 다음과 같다. 가래, 마른 기침, 가려운 목, 호흡 시소음 및 불편감, 피로 및 컨디션 저하, 가슴 통증 및 열. 기관지염을 치료하는 자연요법. 기관지염의 증상이 있다면 가장 먼저 병원에 가는 것이 좋다. 휴식을 취하고 의사의 조언에 따르는 것 외에도 다음과 같은 자연요법으로 증상을 완화해보자. 유칼립투스 오일. 유칼립투스 오일은 두통을 완화하고 기도를 깨끗하게 만드는 효과를 갖고 있다. 천의 유칼립투스 에센셜 오일 몇 방울 떨어뜨린 뒤 하루에 여러 차례 들이마신다. 이는 세균을 없애고 기침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유칼립투스 증기를 들이마시는 방법도 있다. 냄비에 물과 오일 몇 방울을 넣고 끓인다. 얼굴을 가까이 가져간 상태에서 잠시 동안 코로 숨을 들이마신다. 양파 수프. 독감이나 기관지염에 걸렸을 때는 양파의 항박테리아 작용을 활용할 수 있다. 재료 양파 3개, 정향 1개, 흑설탕 2작은술 12g, 타임 장가지 1개, 물 4컵 1L, 우유 1월 2일컵 125ml. 만드는 방법. 양파 껍질을 벗기고 자른 뒤 냄비에 넣는다. 정향, 설탕, 타임을 넣는다. 재료가 완전히 잠길 때까지 물을 붓는다. 2시간 동안 끓인다. 완성된 차를 걸러낸 뒤 식힌다. 우유를 데워 컵에 넣는다. 컵에 양파 수프를 붓는다. 따뜻한 상태로 하루에 2회씩 섭취한다. 마늘. 마늘은 항박테리아 및 항바이러스 작용으로 인해 기관지염이 있을 때 섭취하면 도움이 된다. 특히 천연 항히스타민제인 퀘르세틴이 함유되어 있어 알레르기로 인한 만성 기관지염의 경우에는 더 좋다. 아침에 일어나 공복의 상태에서 마늘 한쪽을 섭취하거나 음식에 넣어서 먹어보자. 따뜻한 차. 따뜻한 차나 수프는 목을 보습하는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침을 할 때 느껴지는 자극, 통증, 가려움이 완화될 수 있다. 자기 전에 꿀을 넣은 생강차 또는 따뜻한 우유, 채소 수프 한 컵을 섭취해보자. 소금물 가글. 소금물로 하는 가글은 목에 자극을 완화하고 쌓인 가래를 분해하여 세포막과 호흡기에서 느껴지는 따가운 느낌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재료. 물 1컵, 250ml, 소금 1작은술, 5g. 만드는 방법. 물 1컵을 데운 다음 소금 1작은술을 넣고 잘 섞는다. 적당한 온도가 되면 가글을 한다. 이때 소금물을 삼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하루에 여러 차례 반복한다.
쐐기풀. 여러 가지 이점을 갖고 있는 쐐기풀은 특히 천식과 알레르기 또는 급성 기관지염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재료. 물 1컵, 250ml, 마른 쐐기풀 2숟갈, 20g, 꿀 1숟갈, 25g. 만드는 방법. 냄비에 물을 넣고 끓인다. 물이 끓으면 쐐기풀 잎을 넣는다. 뚜껑을 덮고 15분간 우려낸다. 차를 걸러내고 꿀로 단맛을 감미한다. 적당히 뜨거운 상태가 되면 마신다. 하루에 최소 2회씩 반복해서 섭취하는 것이 좋다. 아몬드. 아몬드는 칼슘, 칼륨, 마그네슘과 같은 영양분이 풍부하며 기관지염을 유발하는 박테리아 또는 세균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아몬드는 다진 아몬드 또는 아몬드 우유와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섭취할 수 있다. 목에 자극이 가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갈아서 섭취할 것을 추천한다. 아마시 꿀 찜질팩. 아마시와 꿀로 찜질팩을 만들어보자. 재료. 물 1컵, 250ml, 아마시 가루 1컵, 150g, 꿀 2숟갈, 50g. 만드는 방법. 냄비에 물을 데우고 끓기 시작하면 불을 끈다. 계속 저어가면서 아마시 가루를 조금씩 넣는다. 꿀을 넣고 잘 섞는다. 깨끗한 거지에 완성된 반죽을 1에서 2숟갈 정도 올린다. 내용물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잘 묶는다. 불편한 부위에 올려둔다. 하루에 여러 차례 반복한다. 기관지를 청소하고 튼튼하게 해주는 양용차. 타임이 기도에 있는 박테리아를 제거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하루에 타임차를 두 번씩 마시면 기관지 염증을 완화하고 폐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 기관지는 호흡기와 폐를 연결하는 중요한 관으로 몸에 산소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항상 건강하고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글에서 양용차를 통해 기관지를 청소하고 튼튼하게 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자. 기관지의 중요성. 기관지는 폐에 닿으면 폐와 함께 확장되는데 이것이 기관지가 크기가 좀 더 작은 세기관지에 닿을 때까지 역기관지로 확장되는 원리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산소와 공기를 공급받고 호흡을 조절하여 피로를 느끼지 않고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 하지만 가끔 우리는 기침, 피로, 염증, 점액성 콧물, 심한 경우 천식을 경험하고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증상이 훨씬 심해진다. 본질적으로 기관지와 관련된 많은 질환이 있으며 이 때문에 평소 기관지를 청소하고 튼튼하게 관리해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약용 식물들이 기관지에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자. 기관지를 청소하고 튼튼하게 해주는 약용 식물. 기관지를 청소하고 폐 건강을 돕는 생강. 생강은 약용 뿌리 식물로 집에 없어서는 안 되는 식물이다. 생강은 다양한 효능이 있어서 하루에 생강차 한 잔을 마시는 것은 아주 똑똑한 습관이다. 하지만 생강이 폐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고 있는가? 6진자롤이라는 화합물로 생강은 가래, 점액성 콧물, 독소 및 다양한 알레르겐을 제거함으로써 기관지와 폐 건강을 돕는다. 생강차를 하루에 두 번 마셔줄 수 있으며 특히 식후에 마시는 것이 좋다. 마셔보면 효과를 느끼게 될 것이다. 기관지 건강에 필수 식목, 타임. 타임차를 마셔본 적이 있는가? 타임차는 맛도 좋고 소화도 잘 되며 폐와 기관지의 건강에 필수적이다. 비밀은 디몰이라 불리는 성분에 숨겨져 있는데 이 성분 덕분에 폐를 청소하고 기관지 염증을 완화할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효능으로 기도에 있는 박테리아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루에 두 잔의 타임차를 마시자. 아침에 한 번 그리고 저녁 식사 후 한 번이다. 폐점액 청소부, 미국 느릅나무. 걱정하지 말자. 미국 느릅나무는 천연제품 매장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이 식물은 폐와 기관지 질환을 치료하는 데 주로 사용되며 효과가 아주 탁월하다. 이 식물의 주요한 기능 중 한 가지는 폐의 점액을 청소하는 것으로 자극을 받은 조직의 염증을 완화함으로써
면역력과 전체 호흡기관의 기능을 향상시킨다. 의심 알레르기 없이 가장 추천하는 허브로 실제로 호흡기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고대부터 사용되어 왔으며 찜질팩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염증 완화에 좋은 로즈마리 추출물. 로즈마리와 효능은 거의 동일하지만 염증을 완화하는 효과는 훨씬 크고 강력하므로 하루에 차로 한 잔씩 점심 식사 직후에 마시는 것을 권한다. 소화가 잘 되는 특성도 있어 독감에 걸렸거나 가슴이 점액으로 막혀있는 듯한 기분이 들 때 마시는 것도 좋다. 수분을 많이 섭취할 것과 로즈마리 차를 하루에 한 잔 마시는 것을 잊지 말자. 약간의 로즈마리 오일로 마사지를 해주는 것은 증상을 완화해주고 활력을 주며 좋은 거담제의 역할도 할 것이다. 망설이지 말자. 기관지를 청소하고 기침을 멈추는 뮤레인. 뮤레인은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아주 강력한 효능이 있다. 그 효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뮤레인은 기침을 완화하고 기도를 깨끗하게 해주어 호흡을 용이하게 한다. 뮤레인은 기관지 질환에 아주 적합한 식물로 식품 매장에서 티백이나 알약 등 다양한 형태로 구할 수 있다. 알약 형태로 복용을 원한다면 하루에 200mg씩 두 번이 권고량이라는 점을 잊지 말며 10일간 복용하면 효과를 몸으로 느끼게 될 것이다. 정말 좋다. 아니스와 감초. 아니스 감초차는 특이하고 기분 좋으며 고유한 맛이 난다. 아니스 씨와 감초 뿌리를 섞으면 폐 점액을 제거하고 기침과 천식을 치료하는 데 완벽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니스 감초차는 기도에 염증을 제거하고 기관지염을 완화한다. 아이나 어른에게 모두 효과가 있는 치료법이다. 아니스 감초차를 아침에 한 번, 밤에 한 번으로 하루에 두 잔씩 마시자. 재료는 천연제품 매장에서 언제나 구할 수 있다. 물론 적절한 일상 습관을 갖는 것이 폐와 기관지의 건강 향상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흡연을 하지 말고 물을 충분히 마시며 적당한 운동을 하고 도시 내에서 너무 더럽고 오염된 장소들은 피하자. 위에서 언급한 차들 중 하나를 매일 마시는 것도 잊지 말자.